공연을 200% 더 즐겁게 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만 소개해드립니다. 공연의 바나다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저는 카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요즘 한국을 대표하면 앞에 K라는 단어가 붙잖아요. K-푸드, K-팝, K-드라마. 저희는 K-공연 소개 프로그램입니다. 공연의 바나다 큐레이터 아나운서 민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요즘 공연 덕분에 제 삶이 200% 더 잘한다. 네, 넥스트 레벨 하고 있는 네. 괜찮아. 크리에이터 안중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잘했다. 대기실에서부터 이걸 연습하느냐고. 난 또 아재여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. 이게 뭔데? 넥스트 레벨이 뭔가요? 누구 노래죠, 형님? 에스파. K를 대표하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. 레벨로. 예. 레벨로 나왔어. 네. 오늘도 엄청나게 요즘 화제인 작품을 준비를 해봤는데, 이 작품은요. 신념. 신념? 신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혹시 두 분 살아오면서 나의 신념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 있었나요? 신념? 나한테 너무 어렵다. 어렵죠? 너무 어렵다. 난 차라리 그냥 이런 게 좋은데? Next! 그러면 저는 제 신념은 할 수 있는 걸 다 해라. 네. 전 정말 근데 좋은 얘기 같다, 근데. 오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조금 살짝 이상해지는데 저 정말로 제 신념 중에 하나예요. 자, 제가 이렇게 신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요.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이 바로 이 신념이라는 주제와 아주 연관이 깊기 때문이죠. 2016년 초연을 시작으로 해서요. 올해 무려 네 번째 공연되고 있는 굉장히 연극계를 핫하게 점유하고 있는 작품입니다. 무거운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또 무겁지만은 않고 그리고 웃음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오늘의 작품 만나보실까요?